중국 각 성의 명칭의 유래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중국은 총 34개 지역으로 구분합니다. 23개 성, 4개 직할시, 5개 자치구, 2개의 특별 행정구가 있습니다. 올해 2020년 5월 21일 개최되는 양회에서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중 운남성의 수도가 군명에서 대리로 바뀌게 되고 군명은 직할시로 승격될 예정입니다. 구역별로 총 8개 지역으로 구분합니다. 화북은 북경 천진 화북성 산서성 내몽고, 화동은 상해 절강성 강소성 안회성 복건성 강서성 산동성, 화남은 광동성 광서성 해남성, 화중은 하남성 호북성 호남성, 화서는 업고 서북이라 함. 동북은 요령성 길림성 흑룡강성, 서북은 섬서성 감숙성 청해성 영하회족자치구 신강위구르자치구, 서남은 중경 사천성 귀주성 운남성 서짱자치구, 강하오구 홍콩 마카오 대만. 지역명칭 유래 첫 번째로 북경입니다. 북경의 명칭은 상고시대에는 유링, 춘추전국 칠웅시대에는 북경지역을 다스렸던 연나라의 수도로서 연경으로 불렸습니다. BC 222년 진나라가 연을 정복합니다. 금나라 때는 경도, 원나라 때는 대도, 명나라 주원장 때는 북경, 주체 영락제 때 비로소 북경이라 불리웁니다. 직할시 두 번째로 천진입니다. 천진의 천은 천자를, 진은 항구 부두를 뜻합니다. 명나라 태조 주원장의 손자 주윤문이 건문제일 때 주원장의 넷째 아들 주체가 북경 지역의 왕으로 있었습니다. 주체는 정변을 일으켜 성공하고 명의 세 번째 왕 영락제가 됩니다. 정변을 일으킬 때 북경에서 시작하여 천진을 지나가게 되는데 정변을 이기고 난 후 천자가 지나간 지역이라 하여 1404년 천진이라는 명칭을 쓰게 되었습니다. 정변에 쳐서 황제가 되지 못했다면 천진이라는 이름도 없었겠지요. 세 번째로 상해입니다. 남송시대 1265년에 진으로 건설되기 시작했습니다. 상해를 가로지르는 오송강은 두 개의 지류가 있어서 당시 상해포와 하해포로 나누어져 불려졌습니다. 송강 쪽은 상류가 좁아 점차 사람들이 상해포 쪽으로 몰리기 시작해 무역 중심이 상해포 쪽이 되었습니다. 1267년 상해진이 설립됩니다. 이곳에서부터 해양으로 나아간다고 해서 상해양이라고 했고 이제는 상해가 세계 무역의 중심지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1920년 8월 최초로 상해 공산당이 설립되고 1921년 7월 23일부터 31일까지 제1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가 상해에서 개최됩니다. 네 번째로 직할시로는 마지막 중경입니다. 남송시대 효종이 셋째 아들 조돈을 지금의 중경 지역인 공주의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순위 16년 1189년 조돈은 황제가 되고 반년 뒤 공주는 부로 승격을 하게 되어 겹경사를 맞이합니다. 그때부터 중경부라는 명칭을 쓰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각성의 이름의 유래를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에 관련된 궁금하신 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